무거운 탄소 입자를 활용한 방사선 치료법, 중입자 치료는 난치암 환자 생존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. 그동안 일본에서 많이 사용된 치료법이었는데 난치암 환자에게 회전형 중입자 치료기를 활용한 국내 첫 치료가 시작됐습니다.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수술해도 수차례나 간암이 재발한 73세 이모 씨. 세 번째 발병 때 위치마저 나빠 치료가 쉽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난치암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회전형 중입자 치료를 받는 첫 환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. 치료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. 그래서 뭐 큰 걱정은 안 하고 치료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편했어요. 방사선 치료의 일환인 중입자 치료는 가속기를 이용해 무거운 탄소 입자를 암세포에 쏘는 방식입니다. 기존 방사선 치료보다 파괴력이 높습니다. 또 정밀한 부위를 조준할 수 있다 보니 정상 세포 손상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. 이런 중입자 치료는 고정된 상태로 방사선을 쏘는 방식과 회전암을 쏘는 방식으로 나뉘는데 회전형을 이용하면 까다로운 위치에 생기는 간암과 췌장암 등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. 실제 중입자 치료를 먼저 활용한 일본의 연구 결과 10%에 불과했던 췌장암 5년 생존율은 56%까지 올랐습니다. 췌장암과 간암을 시작으로 폐암 등 대상군을 넓혀나가겠다는 게 병원 측 계획입니다. 약간 희귀성, 난치성 두경부암이 있습니다. 그런 암들, 뭐 이제 직장암에서 수술하거나 치료가 잘 됐는데 이제 국소적으로 재발한 분들, 그런 분들은 이제 중입자를 이제 회전형 치료실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3주간 12회를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이 1천만 원이라는 점과 치료 가능 직경이 20cm에 불과하다는 것 한계점으로 꼽힙니다. 그러나 다른 치료가 어려운 암 환자들에게 중입자 치료가 생존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. YTN 윤성훈입니다.